터 가장 무서운 채소 뭐 이거 일단 요 표현 뭐 제목이긴 한데 간단하게 몇 가지 들여다보면 뭐 요런 것들 동격이라고 하죠. 동격의 표현이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최상급 이 가장 무서운 채소 할 때는 최상급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마토스 해놓고 최상급이니까 최상급은 뭘 좋아하죠. 그래서 the scariest vegetables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omatoes, the scariest vegetables.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동격이라 했고 여기에다가 뭐 앞에 배웠던 거 which are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용법에 이런 것들 동격 앞 동격이 표현됐을 때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고요. 자, 우리 모두는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장에서 내용은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뭐다? common sense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common sense라고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토가 뭐 건강에 여러분들 뭐 토마토 싫어하는 사람들도 어머니들께서 뭐 토마토 건강에 좋은 거 먹어라 이런 얘기 하는 거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자, 이거 알고 있는 거 시제도 여기 전체적으로 이 문장 전체의 표현은 무슨 시제가 쭉 사용되고 있냐? 알고 있다라는 표현도 현재고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라는 표현도 현재죠. 두 문장이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대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부분이 완벽한 문장이죠. 토마토는 건강에 좋습니다라는 건 완벽한 문장이니까 대시 뭐 사용될 수도 있고 이게 목적어를 끌고 다니니까 생략할 수도 있는 대시다. 그러니까 뭐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겉 만드는 것 중에서 목적어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수거로서, 뭐뭐가 건강에 좋다. 뭐, be good for. 이거 사용되겠죠. 이런 것들. we all know.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we all know. that 생략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다는 거. 뭐, 시제에 주목했습니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 현재다. 그 다음에, 겉 만드는데 생략할 수 있고, 뒤에 완벽한 문장 왔고, 여기에, what이라든지, which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다라는 거. 겉 만드는 것은 대시죠. before,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어떤 현재 사실 얘기하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다음 문장은, 저, 그러나 자 지금까지 여기에다가 however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however 해놓고 쉼표하고 쭉 하는 거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however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로 however가 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자 however 같은 거 나오면 이 however가 however 자체를 어디다가 넣으면 좋겠니라는 거 고른다든지 아니면 however가 들어있는 이 표현 자체가 전체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면 문장 삽입이나 however 접속 부사라 했습니다 however를 어디다 넣으면 좋겠니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그랬고요 뭐 연대니까 이 숫자 단위 끝에 s가 붙어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것까지입니다 어떤 것까지 됐습니까? 어떤 것까지니까 뭐가 사용됐겠죠. 1800년대까지 그러나 1800년대까지 누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거 뭐 M으로 시작하는 표현이겠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번의 시제는 뭐가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이번 시제는 과거 시제. 그다음 토마토가 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토마토가 독, 이거 이 표현도 완벽한 문장이죠. 토마토는 독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 완벽한 문장을 또겉 만드니까 그 접속사가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up until, 이런 표현 써있죠. up until, nine, 더 썼네요. 더. 100,000 또는 뭐, 이렇게 s 붙여야 되고요. however which,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도 종종 만나본다 했습니다. However,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각했다. Most Americans 하면 되겠죠. Most Americans가 시제 과거니까 thought that 또 나오고 했죠. Thought that tomatoes were poisonous. 자, 그래서 여기에 시제도 과거고, 여기에 시제도 이번에 과거입니다. 토마토가 독이 있는 건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과거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이런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poisonous 뭐이 표현을 뭐 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dead tomatoes had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녀석의 명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had
pois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That tomatoes had poison 또는 tomatoes were poisonous 전부 다 독이 있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had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were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poisonous. poison과 poisonous 이 단어의 관계, 품사의 관계, 형용사, 명사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up until이 이런 뜻입니다. 언제 언제까지? up until 그다음에 연대할 때더 이렇게 쓰고요. However, most Americans 과거 시제 겉 만드는 데 생략할 수 있다. Tomatoes were poisonous. 뭐 이런 내용들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문법적인 것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법들이 적용된 문장들이다. 과거 시제 다 써야 되네. However, 위치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 오해죠, 오해. Misunderstanding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잘못된 오해를 깨트릴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존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1820년에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뭘 썼겠죠. in 같은 거 쓰죠. 네. 그 다음에 이 표현,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로버트인 한 남자가 오케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을 원했다. 뭐 증명하다가 P로 시작하는데 wanted, 원했던 거 과거니까 wanted to prove 이런 표현을 써야겠죠. wanted to prove. 그다음에 토마토가 먹기에 안전하다. 완벽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가 사용됐습니까? 대시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 문장 연달아서 겉 만드는 that 생략할 수 있는 that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전체 시제 과거다 뭐 무엇을 뭐 그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뒤에서 어떤 시가 기대서 뒤로 갔는데 자 여기에는 name이라는 동사가 사용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name의 형태가 naming이냐, to name이냐, named냐 아니면 뭐 names냐 그런 것들 뭐 우린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죠. 이 남자가 name의 뜻이 이름이란 뜻 이외에 이름 붙이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many 네임을 합니까? 네임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형태? 네임드가 와야 되겠죠. 입장 바뀐 없던 시. 그 다음에 man 하고 네임드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라는 거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in 1820. 오케이, 그래서 man, man은 man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시 시작되는 거죠? in 어떤 사람이 원했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을 뭐를 증명하는 거? 이러이러라는 거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named Robert Johnson이 뭐 했다? 원했죠? wanted 무엇을? to prove that 그러니까 오케이 토마토가 먹기에 안전하다 이건 뭐예요? 팩트죠 팩트 그렇죠? 그러니까 토마토가 먹기에 안전하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돼 있겠다? 원래 원칙상은 현재 시제 써도 되고 내용상은 뭐 써도 되겠다? 과거 시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됐습니까?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됐습니까? 아, 참. 선생님, 이거 빼먹었네요. 이것도 중요하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 뭐, 요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중1 때 문법이죠. want는 to도를 목적으로. 그렇죠. 증명하다를 증명하는 것 받고 싶을 때, want 뒤에는 요 형태 와야 되고, 요거 할수 있고,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겉 만드는 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 시제 썼습니다. 여기에, 현재 시제 써도 내용상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다? 자, to it이 하는 역할은,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안전한? 먹기 안전한.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무슨 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이고 뭐를 수식하고 있다 safe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라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들을 전부 다 골라내보면요 동사들 전부 표시해보면 그러니까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였는데 형태가 변한 것들 쭉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가 네임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배웠습니까 who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이죠? 그러니까 wanted 보고 a man 보고 who was가 생겼다는 거 that was를 써도 상관없죠. 중요한 문법이죠. 이거의 주요 문법.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문법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name의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름 붙여진 사람이죠. naming이나 to name이나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이 원티드 여기까지가 안만 길어봤자 히죠 히 히가 원티드 증명하기를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그러니까 it의 형태는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어떤 먹기 안전한 있습니까? 쓰기 쉬운이 뭐였더라? 쓰기 쉬운 easy to use 똑같습니다. 이 to 부정사도 이게 쉬운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어찌 어떤 만들어질 때 to 부정사를 보고 뭐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to 부정사 우리가 여러분들 중1 때까지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뭘더 배우냐? 세 개를 더 배우죠. 5, 6, 7.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의 부사적이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먹기 위한 시간, time to eat, 형용사적이죠. 그 다음에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운 게,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거. 그니까. 그 다음에 뭐 배웠냐 하면은, 결과적 용법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배웠죠. 어찌 어떤. 뭐 만들기 때문에 부사적용법, 어찌 어떤 쓰기 쉬운, is to eat, is to use. 먹기 안전한, safe to eat. 어찌 어떤 만들어서 부사, 얘도 부사였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지? 뭐 하나 빠졌는데? 결과. 어찌 어떤. 뭐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하여튼 많았습니다. 투부정사.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되어야 하는 6가지, 7가지 이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동사가 투부정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어찌 어떤 만들려고 투부정사고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투부정사가 이 문장에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명사적 용법이고요. 하나는 부사적 용법이죠. 증명하기를 원했다고요. 오케이. 겁 만드는 데 연달아 나왔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도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 먹기 안전한 걸 증명하기를 원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먹기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 먹고 안 죽어보는 거죠. 먹고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와 진짜 맞는 얘기네. 진짜 독이 있나 보다. 이렇게 먹고 멀쩡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또 다른 문장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앞에 앞 문장이 원인이었습니다. 먹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증명하기를 원했던 게 원인이고 그 결과적으로 한 행동이 한 바구니의 토마토를 줘.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먹어봅니다. 한 바구니가 뭐 뱉어져서 혹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자, 이거 시제 과거겠죠? 먹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목적어죠? 이거는 무엇을 먹었는지 얘기하고요. 문장의 토막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먹었습니다. 무엇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에서라는 질문이 대한답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인데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번에는 In front of many people이죠. 뭐, a lot of people 해도 어쨌든 people이 watch를 합니까? watch를 당합니까? watch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watch의 형태는 뭐가 된다? watching이 되는 거죠. watching. 아까 전에 이름 붙여줬으니까 아까는 이름 입장밖에 넣었듯이 named였어. 근데 이번에는 watched가 아니고 watching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써겠죠. 그가 먹었다. he at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basket of tomatoes 하면 되겠죠? a basket of tomatoes를 그냥 어디에서 사람들 앞이니까 in front of many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그를 지켜보고 있는 이니까 watching him 하면 되겠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면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생겼다. 후 하고 나서 이제 얘 쳐다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더니 여기에는 뭐가 물어줘. 그렇습니까? 진행형 시제죠. 진행형 시제. 과거 진행형. 지켜보고 있는. People이 watch를 합니까? watch를 당합니까? watch를 하죠. 그렇습니까? 그를 지켜보고 있던 그를 지켜 어떤 시인데 이거 분사의 명사 수식하면서 우리가 1학기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었어요. ing형이 될 수도 있고 ed형이 될 수도 있는데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그 외에도 동사의 형태, 여기는 뭐 동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is이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는 watch에 하나밖에 없죠. watch의 형태가 왜이 형태가 돼야 되는가, 이것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곧 고1이 될, 고등학생이 될 거니까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슬슬 알아둬야 돼요. Thus라든지 뭐 therefore 또는 뭐 as a result 뭐 이런 것들 쓸수 있겠죠. 이게 전부 다 결과적으로 뒤에 결과가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 접속 부사라 해서 접속 부사. 그러니까 아까 전에 however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however가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 however 앞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 모두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그의 뒤에 이어질 문장이 1800년대까지 사람들이 독이 있다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그둘 사이에 들어갈 건 however야. 그다음에 여기 so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앞에 뭐 토마토가 safe to eat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여기는 so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의 주류를 이룰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글의 순서라든지 접속부사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문장 하나 빼놓고 얘 어디 가면 좋겠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둬야 됩니다. 오케이. 이 사람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 안 죽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이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됐습니까? 그들은 모두 기대했다. 좀 나쁜 사람들이네요. 됐습니까? 로버트 존슨 맞았네. 하여튼 그 사람이 죽기를.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일단 문장의 동사 두 가지를 고르면 but으로 연결되어 있죠. but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사는 주어 동사 두번 나올 겁니다. 기대했다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시제를 따라가면 되겠다? 과거 시제를 따라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대했다. 이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죽다라는 표현을 그가 죽는 것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 뭐 기대했다라는 표현 뭐 말고도. 그래서 they all 이런 표현 나오죠. they all expected 됐습니까? 그가 죽는 것, 그가 죽다라는 말을 그가 죽는 것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자, 이번에 사용된 구조는 뭐냐, 여기다 that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표현.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가 뭐였습니까?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죠. 됐습니까?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뭐였습니까?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죠. 그렇죠?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이거 전부 다뭐할때 배웠던 거더라. 여러분, 문법 시간 뭐? 5형식의 몇 번째 구조? 세 번째 구조. 맞습니까? call A, B가 첫 번째 구조였죠? A를 B라고 부르다. make A, 어떤이 두 번째 구조였죠? 그 다음에 want A, to do가 세 번째 구조였죠. 이걸 보고 여기에 오는 목적어 뒤에 오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냐? 목적격 보호라고 불렀습니다. 목적격 보호는 call A, B처럼 뭐일 때도 있고, 명사일 때도 있고, make a 어떤처럼 뭐일 때도 있고, 친구가 놀러 왔나요? 저리 가! 지금 수업해야 된다 그러세요. 형용사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want a to do처럼 원래 뭐였는데 동사였는데 동사가 아닌 형태, to 부정사의 명, 그러니까 동사에다 to를 붙였으니까 보호는 명사적 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누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는 문장의 구조가 뭐다? expect a to do를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expect A to do가 사용됐습니다. 여기 that, h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구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that을 좋아, that을 목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동사들도 이제는 슬슬 모아서 알아둘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say가 있죠. say 주어 동사. 그 다음에 know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안다. think 누가 뭐뭐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동사들 있죠. say, know, think 이런 것들은 목적으로서 대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I think that 어쩌고 저쩌고, I know that, I said tha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 누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표현은 expect that은 아니에요. expect는 대절을 목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는 expect A to do를 씁니다.
그래서 expected him to die 하면 되겠죠. 뭐 그러나니까 but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발생했다 뭐 부정주어 쓰면 되겠죠. 시제가 과거니까 happen의 과거요. Nothing happened, nothing occurred. happen하고 occur하고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죠. Nothing happened to him.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던 거 누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는 expect a to 부정사. 근데 여기에 얘가 이 행동을 합니까? 이 행동을 당합니까? 무끄덩이야 물어봤는데 얘가 이걸 합니까? 이걸 당합니까? 이걸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be died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to die. 그가 죽기를 기대했지만 but nothing happened 뭐 여기에 과거 여기 둘이 시제 맞춰졌습니다. 로버트 존슨이었나요?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로버트 존슨 맞네요. 그래서 토마토가 safe to eat 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은 로버트 존슨입니다. 그렇습니까? 물론은 nothing happened to him. 아무 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safe to eat, not poisonous. 요 독이 없고 먹기 안전하다는 사실을 뭐한 겁니까?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했어요? 프루브 했죠. 증명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표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를 그림 그리면 어때요? 맞나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파오롱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토마토 먹기를 즐겼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를 쓰는 게 자연스러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로 시작하는 동사를 썼죠. 그렇죠? 그러면 토마토 먹다는 뭔데? eat tomatoes인데 토마토 이 녀석 뒤에 토마토 먹는 것은 to do입니까? doing입니까?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고등학교에서 문법 문제도 한두 문제는 나와요. 그렇습니까? 그중에 제일 뭐 문법 문제 말고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 아닌 척하는 거 포함하면 문법 문제가 몇 가지 정도 나오냐? 한뭐 많이는 안 나옵니다, 이제. 읽기 위주로 나오는데 그래도 한 네다섯 문제 뭐 문법 문제, 어휘 문제인 척하면서 문법 문제로 나온 것까지 합치면 뭐한세 개나 많으면 네다섯 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적당하냐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잘해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일단 since then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since then, ever not 강조했네요. ever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쭉. 뭐, since then 했는데 ever not 강조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즐겨왔다라는 시제는 그 시제니까 Americans가 뭐 해왔다? have enjoyed 하면 되겠죠.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이런 표현 나왔고 이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시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enjoy의 형태가 have enjoyed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t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enjoy의 목적으로 사용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enjoy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네, ever since then은 ever since 로버트 존슨 이 then 대신에 쓸수 있는 걸 내용 파악해 보자 말이죠. Ever since 뒤에 어떤 것이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주어 동사인데 동사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로 놓을 수도 있죠. Ever since Robert Johnson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대신 왔죠. 그렇죠? 맞습니까? 누가 뭐한 이유로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바구니에 토마토를 먹은 이후로란 뜻이잖아요, 내용상. 됐습니까? 내용 파악. 데니 가리키는 걸, 뭐, ever since 데니 가리키는 걸, 뭐, 서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Ever since Robert Johnson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대신에 온 겁니다. 그 로버트 존슨이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바구니에 막, 뭐, 토마토를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동사는 무슨 시제다?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에 결국 무슨 용법이 됐다? 계속적으로 된 거죠.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었죠. 이런 것들 눈에 보이고요. 다음 문장. 우리는 더 이상 토마토를 두려워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곤충들은 여전히 그들을 두려워한다. 자, 이번에 전체 시제부터 결정하면, 이번에는 현재 시제를 선택해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눈에 띄는 건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할 때뭐 써요? Not, blah, blah, any, more나 any longer 이런 거 쓰죠. Not any longer, not any more.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수거도 알아둬야 되죠.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수거는 뭡니까? Be afraid of, be scared of 이런 거 쓰겠죠. Be afraid of, be scared of 이런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but로 연결될 거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and가 너무 이상하죠. 여기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는 두려워한다니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and나 or가 아니고 but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곤충들은 뭐 S로 시작하는 단어겠죠. 여기에 그들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them이 사용될 건데 them은 당연히 뭐 대신 왔어요? tomatoes 대신 왔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 오케이. 그래서 we are not 이런 표현 하겠죠. 와, 바로 그냥 자 not any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Not any를 no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지금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we no longer 거죠. we no longer afraid of 썼네요.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But 어떤 곤충들이 여전히 두려워한다. Some insects are still 이렇게 하겠죠. Some insects are still afraid. afraid랑 같은 용어 썼네요. afraid 반복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같은 뜻. scared of them. 그러니까 자, 그래서 not any longer 대신에 no longer 쓸 수도 있고 no longer가 들어갈 위치는 뭐하고 똑같은 위치다. 뭐하고 똑같은 위치입니까? 노런 거 not의 의미니까 not하고 똑같은 위치. We are 노런 거 어디다 넣겠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 are 뒤에 가야 돼요라고 할수 있어야 돼요. 어순 문제 같은 것들 서술형 문제에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We are 노런 거 afraid of, be afraid of 외워놓으라 했죠. afraid 형용사니까 be 동사 필요하고 현재 시제죠. We are 노런 거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뭔가 be afraid 하고 같은 표현 be scared of. them은 토마토스 대신 왔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우리가 뭐 곤충들이 우리 근처에 있는 거 방금 전에 아까 뭐 뭐야 승빈이도 그렇고 성빈이도 그렇고 뭐 곤충이 가까이 오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쵸? 표정은 좋았다. 오케이 마그리트 좋아해? 르네 마그리트 좋아합니까? 누군지 모릅니까? 전시회에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좋더라고. 뭐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꿈이잖아. 그쵸? 마그리트 그림도 한번 보고 좀 기괴스러운 것도 있긴 한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할수 있는 방법은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뭡니까? 이걸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안될 수가 있다. 토마토를 목이나 파리 같은 거 쫓는 데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곤충을 맡고 싶다면, 만약라면 보이시죠? 됐습니까? 만약 맡고 싶다면, 어디에서 여러분의 방으로부터 먼 곳에다가, 됐습니까? 무엇을? 한 사발의 으깬 토마토. 토마토가 이 행동을 했습니까? 이 행동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ing형이겠어? ed형이겠어요? 이 표현이 ing로 나와 있겠어? ed로 나와 있겠어? ed로 나와 있겠죠. 있습니까? 토마토가 으깹니까? 으깨졌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짧죠? 그쵸? 짧으니까 이 표현이 뒤로 가 있다, 토마토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얘는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어라. 됐습니까? 어디에다가? 너의 방안? 방구석에다가. 됐습니까? 아, 저거. 그러니까 토마토를 방에서 멀리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곤충들을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면 이 뜻이네요. 곤충들을 먼 곳에다가 못 오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은 방에다가 이거를 두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막다가 뭡니까? 막다. A를 B로, 여기 보면 A를 B로부터 막다라는 표현. 아까 전에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는 뭐였어요? Expect A to do라는 구조죠? 그러면 A를 B로부터 막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응? 그거죠. P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F로 시작하는 전치사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a bowl of ED죠, ED. A bowl of 무슨 토마토즈를 푸테라. 됐습니까? 뭐, 놓다, 두다란 뜻으로 푸도 쓰일 수 있지만, 이거 말고 뭐, P로 시작하는 place라든지, place가 장소란 뜻 뒤에 놓다, 두다란 뜻도 있다고 배웠죠, 전에.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방 한구석에, 뭐 너의 방 한구석에 이런 거뭐 구석이니까, at the corner of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If you want 하면 되겠죠. If you want. 무엇을? To keep. 그래서 A를 B로부터 멀리 떼놓다라는 구조 아까 뭐였어요? Keep A from B죠. 이외에도 protect를 쓸 수도 있죠. Protect A from B. Keep A from B. 됐습니까? If you want to keep what? Insect. 그 다음에 from 뜨면 되겠죠. away from 해도 되겠고요. away from your room 하면 되겠죠. Your room. If you want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keep A from B라고 했죠. away를 넣어서 멀리 가는 그런 느낌도 추가했습니다. away from your room. 투어라, put 대신에 place 썼네요. place a bowl of crushed tomatoes. 어디다가? At the corner of your room, in the corner of your room, at이나 in 쓰면 뭐 되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주목했던 것들, 만약라면이니까, 뭐, 여기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게 뭐, 그러니까 원태의 형태가 이 형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keep의 형태는 to keep이 될 수밖에 없죠. 원태의 목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 keep A from B라 했습니다. A를 B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ace가 여기서는 place가 명사로서만 쓰이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동사로서 뭐하다? to다. 뭐하고 똑같은 뜻? put하고 똑같은 뜻이 될수 있단 말이야. put a bowl of crush. 그 다음에 crushed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됐습니까? crush가 으깨답니다. 그러면 토마토가 으깼어, 으깨졌어. 으깨졌죠? a man이 네임을 한 거야, 네임을 당한 거야. 네임을 당했죠? 그렇죠? 근데 아까는 네임들은 뒤로 간 이유는 어떤 시가 길어졌으니까 뒤로 가고 얘 짧으니까 앞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짧으니까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Crushed tomatoes in the corner of your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곤충들이 오지 않을 거야. 그렇죠? 뭐 조동사 어떤 느낌 납니까? will이나 뭐 may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나죠. 오지 않을 거다. 어떤 뭐 미래에 있을 일이라든지 미래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will not come 하면 되겠죠. insect won't come 하면 되겠죠. will not come. 그 다음에 near the tomatoes 하면 되겠죠. 가까이에. 전치사 near 써서 near the tomatoes. 이렇게 문장이 쭉 이어져 있네요. 오케이. 문법적인 거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내용적인 거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전체를 쭉 이어서 보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문법적으로 했던 것은 뭐, 이런 표현은 더를 좋아했고, 이게 동격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우리 모두는 토마토가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필기,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모두는 토마토가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비구포 이런 얘기 했고, 시제가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팩트죠, 팩트. 다음 이어질 내용은 1800년대 이전까지의 내용이니까, 과거 시제로 바꿉니다. 저 여기에 과거 시제 보이죠?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이 however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뭐가 어울리겠니?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려워질 예정이니까 쉬울 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놔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건강에 좋다는 얘기하고 독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25번 문장과 26번 however 뒤에 있는 부분의 내용이 건강에 좋은 거하고 독이 있는 거하고 반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however가 적당하다 했습니다. 뭐 언제 언제까지 할때 이런 거 쓴다 했죠. Until, however, most Americans 과거 또 갈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어절을 이끈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겉 만드는 that 중에 주어면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겉 만들어진 부분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는데 목적어 일 때만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Where 시제 선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tomatoes had poison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독을 가지고 있다나 어떻다나 같은 표현이죠. 독이 있다. 계속해서 이거 나왔으니까 시제가 과거가 되는 거죠. 얘도 과거처럼 보이지만 얘는 그렇죠. 이거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라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했죠. 뭐가 생겼다? Who was? That was가 생겼습니다. A man who was named Rock Johnson. He wanted. 얘는 이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죠. 또 생략할 수 있는 대시죠. 완벽한 문장. which나 who 같은 거이 자리에 물어봅니다. what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제 선택했죠. 뭐 써도 된다. 내용이 뭐니까, 팩트니까 얘는 예를 쓰나 예를 쓰나 상관없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제어법이다. 그러니까 형용사 수식이라는 게 어찌 어떤 먹기 안전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좀, 뭐, 양복 입고 설명하면, 부사적인데 형용사 수식 한다라는 얘기나, 어찌 어떤 먹기 안전하니까.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동사들의 이 문장은 동사의 형태 가지고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몇번 나오냐 하면은, 뭐, 비동사 빼고 얘기야. 비동사까지 포함하면 뭐, 얘지만, 뭐, 부동사가 뭐, 여기에 뭐가 좋겠니? 네임이 어떻게 돼야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꺼놓고 빈칸 만들어놓고 네임을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원트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프루브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뭐 비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잇을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이렇게 막낼수 있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뭐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까지 뭐 독이 있어 안 먹겠죠 사람들이. 재배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이제 안전해.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던데. 한 사람이 1820년에나 살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로버트 존슨이고. 원했으니까 그가 한 행동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 바구니나 먹어 제끼는 거. 한 바구니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물론 바구니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비주얼한 효과가 있잖아. 한 바구니 갖다 놓고 막 먹으면 어떤 시각적 효과가 있죠. 바구니가 크든 작든 간에 엄청 먹네. 안 죽네. 무겁나 봐. 이렇게 되겠죠? 자, so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so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증명하기를 원해서 원인이죠. 앞 문장 27번 문장이 원인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한 행동이 28번 뒷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동사의 형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 who were가 that were가 생겼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27번, 28번 똑같은 문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름 붙여졌으니까 ED고, 하나는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니까 ED가 아니고, ING가 와야 된다는 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는 뭐 대신 왔다? 로버트 존슨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대신 왔습니다. 데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the people watching 로버트 존슨 all expect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설명했다? expect A to do 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한 5형식 문장이다. want A to do 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다. 뭐 여기에 오는 녀석, 이 녀석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에 to die가 아니고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 die가 올 수밖에 없는 거 했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차역 동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차역 동사일 때는 여기에 to die가 아니고 die가 와야 된다. 이게 차역 동사 아니고 want처럼 평범한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가 이게 될 수밖에 없다. 동사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기대했지만,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동사는 but을 기준으로 해서 두 문장의 합수였고 시제는 다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expected고 그래서 happened고 얘는
expect A to do를 해야 되니까 to die. 뭐 died, 뭐 dying.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연달아서 to 부정사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to 부정사 하나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데 각각 to 부정사의 이유가 다르죠.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형법, 원태의 목적어. 얘는 어찌 어떤,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형법, 문장의 무슨 어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Okay, ever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여기서 얘기하는 then을 연도로 얘기하면 1820년대 이후로. Ever since 1820할 수도 있고, 내용으로 바꾸면,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로봇 존슨이 한 바구니에 토마토를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고, 현재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현재도 즐겨 먹죠? 피자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토마토 안 빠지고 들어가지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도 즐기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하우롱에 대한 대답과 오는 현재 완료의 계속 되고. 그 다음에 이시 이 형태 될 수밖에 없죠. 인조이는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할때 동명사 to 인조이 형태 안 되겠죠. 인조이 뒤에는 동명사만 목적을 본다. 그 다음에 we are no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no는 또 거꾸로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not any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는 어떻게 바꿔도 된다? We are not afraid of tomatoes any more 할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일단 be afraid of 이런 얘기 했었고요. be afraid of 같은 표현이 be scared of다. 대만 토마토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오케이. 우리는 이제 안 두려워. 근데 곤충들이 싫어한대도. 그거 if you want to keep from your room, keep insects. 막는 거 A 자리에 있습니다. 보호해야 될거 B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B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away를 넣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keep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want의 목적어니까. to prove하고 같은 이유죠.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다음에 place가 장소가 아니고 동사로 쓰였다. place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놓아라. more of crushed.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 왜 하는 애는 이 crushed는 누구하고 성격이 똑같다? named하고 성격은 똑같다. 어떤 시다. 근데 얘는 기니까 뒤로 갔고 얘는 짧으니까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진 토마토. 그 다음에 in the corner of your room.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근처에 안올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벌레 쫓는 그런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토마토 해놓고 동격 썼죠. 동격 쓰고 나서 어떤 녀석 가장 무시무시한 채소니까 tomatoes the scariest vegetable. 됐습니까? 다음 문장.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문장의 내용을 쭉 파악해서 순서대로 정리해놔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아는 내용. 토마토가 어떻다? 건강에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됐죠?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이런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건강에 좋다라는 거, healthy 이런 거 오면 안 되는데 여기 명사 와야 되죠. poisonous가 오면 안 되듯이 명사 와야 될 자리 명사 집어넣어 healthy 같은 형용사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모두 하나 넣어보자. 뭐할수 있냐 없냐?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선택해야 될건 얘하고 얘죠. 얘는 겁 만드는 대시란 얘기고 얘는 겁 만드는 대신데 no란 동사의 무슨 어다?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however가 들어가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의 시제가 과거가 됐고 언제적 얘기합니까? 1800년대 이전까지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토마토가 독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문장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1800년대까지는 up until the 100 아니 100은 미안합니다. 18 oz라고 할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1800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18 oz 1800 이렇게 읽을까? 18 oz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18이 18이니까 18 oz.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게요.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고 얘기했던 뭐, however죠. 그러나 반대되는 얘기 하니까 여기에 however나 여기에 원래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however up until 그 배웠죠. 근데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고 했고. 그래서 most Americans가 뭐 했다? thought that tomatoes were poison. 형용사형 써야 된다 했죠. 근데 여기에 head가 슬쩍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head면 head poison. 됐습니까? 내용은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종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뭐, 겁 만드는 대시고, 여기 마찬가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은 이게 바른 생각이야, 오해야? 오해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 이 오해를 풀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문장 잘해줘. 그 문장의 내용이 이름이 뭐인 사람이 뭐 하고 싶어 했어요? 증명하고 싶어 했죠. 뭘 증명하고 싶었습니까? 먹기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했던 게 1820년이라는 거. 1820년에 이름이 로버트 존슨인 사람이 뭐 하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했죠. 토마토가 어떻다? 안전하다. 뭐 하기에? 먹기에. 준비했으니까 가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in이죠. 여기는 until이었는데. 1820년에 a man named Robert Johnson이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그렇습니까? 먹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꾸며줬고 여기는 여기 뭐가 생략됐다는 거 당연히 알았는데 했어요.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Who was 또는 that was가 생략됐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여기도 마찬가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게 많죠, 지금.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생략할 수 있는지. 다음 문장.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어 원했죠. 이번에 접속 부사 써줘 써. 증명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바구니의 토마토를 먹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접속 부사 뭐가 자연스럽고 so he ate a basket of tomatoes 어디서 in front of many people who 뭐였더라 여기에 who were watching him. 힘은 뭐 대신 왔다? 로버트 존슨 대신 왔죠. 로버트 존슨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뭐, 후 대신에 that을 써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여기 so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는 원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 Okay, a basket of tomatoes was in front of many people who were, that were watching 로버트 존슨.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존슨이 뭐할 거라고 생각했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뭔 일이 생겼습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문장이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들 모두는 뭐 했습니까?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occurred. 똑같은 뜻이 되겠죠. 뭐, mon him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이것도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렇죠. 오케이. expect 뒤에는 무슨 격이 와야 돼? 목적격이 와야죠. expect a to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주격이 he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expect him to die. expect a to do.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의 형태. they all expected that이 생략된 거 아닙니다. that이 생략됐으면 that They all expected that he would di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구조를 안 쓴단 말이야, expect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뭔 설명하고 있는, 뭐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되게 똑같은 표현이죠, 지금.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I know. 나 뭐예요? dash죠. She를 왜 쓰냐? She will like.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think나, say나, know나, 이런 것들.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I expect her to like it.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어렵게 설명하면, 어렵게 설명하면 간도 끝도 없어요. 어렵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삼형식 동사다. 얘는 오형식 동사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건 뭡니까? 문장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expect A to do를 쓰는 겁니다. want A to do 하듯이. 똑같은데. 똑같잖아. 그쵸. 뭐, 이 부분 뭐, 지금 표시하는 부분 뭐 크게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말로 봤을 때. 근데 영어로 할 때는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다? Many people who were watching him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죠. Many people who were watching him 대신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힘은 뭐 여기 뭐 힌지 힘인지 뭐 답이 다 나와 있네요. 로버트 존슨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자, 그다음 이어질 문장은 뭡니까? 그 다음 이어질 문장은 이 사람이 뭔가 좀 충격적인 행동을 했잖아, 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걸 보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이 나오는 문장이죠? 그쵸?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토마토 먹는 것을 즐긴다. 라는 표현이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Ever since then, Americans가 뭐 해왔다? 여기에 Ever since then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how long이니까 여기에 시제가 뭐가 돼야 된다? 현재 완료가 돼야 되겠죠? Americans Day니까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내용상 뭐 먹기를 즐겼겠어요? 당연히 토마토 먹기를 즐겼겠죠. 됐습니까? 문제 됐죠? 이건 이제 지겹죠. 지겨운데도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뭐 뭐다 아니고요. Ever since then. 그리고 then이 내용상 뭐다? Ever since 1920일 수도 있고, 이걸 풀면 ever since he ate, Robert Johnson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대신 왔다 했죠, 내용상.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토마토를 즐겨 먹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올 내용, 문장의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면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토마토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곤충들은 어떤 곤충들은 뭐 여전히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이 날 차례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토마토를. 그러나 어떤 곤충들은 여전히. 그래서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hem. Be afraid of, be scared of 하고 전부 다 of를 좋아하죠. 그래서 them은 tomatoes 되지 맞고요. 이런 거는 we are no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이런 거를 any, not any 이런 거로 바꾸면. 근데 any, not any 이런 거쓸 때는 any 이런 거가 제일 뭐 어떤 의미의 끝으로 갑니다. 문장 전체의 끝은 아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다음 방에서 뭐 방에 뭐가 못 오게 막는 방법? 해충이 못 오게 막는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뭐 뭐 너의 방을 뭐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곤충으로부터 지키고 싶어 한다면 뭐 해라? 토마토를 갖다 놓으라 그랬죠. 그렇죠? 한 사발. 근데 토마토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까? 그렇죠? 어떤 상태의 토마토? 으깨진 상태의 토마토를 어디다가 방안 가서 그걸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 네가 원한다면, 만약 네가 원한다면 뭐를, 곤충을 멀리 너의 방으로부터 떼어놓기를 원한다면 두어라.
있습니까? 오케이, 으깨진 녀석을. 그럼 준비됐죠? 가볼까요? If you want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put place a bowl of crushed tomatoes in front of the corner of your.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안 올 거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Insect will not 조동사 왔는데 무슨 조동사 원형이지?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 토마토 근처에도 얼씬도 안 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3과 본문까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너는 밀린 것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보시고요. 2과 3과 동영상 강의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여기 보면요, 수업 모음에 여기다가 뭐 몇 과 뭐다라고 쭉 써놨어요. 내가 제목을 써놨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쭉 보면서 한 번 더 하면 뭐 니들은 범위가 많지 않으니까 뭐 크게. 근데 전번에 시험이 좀 쉬웠죠? 니네 학교도 그렇고 니네 학교도 그렇고. 그쵸? 올백도 막 나오고 했는데. 그쵸? 신, 뭐, 신.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니까. 여태까지 잘 준비했고요. 수업을 잘 따라오면 크게 어려우지 않을 테니까. 수업했던 내용들만 철저하게 복습해도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3학년 1학기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